첫 번째로 가볼 곳은 메타세콰이어가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담양입니다. 담양에 지금 방문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갔다 왔는데 정말 절정에 다다른 메타세콰이어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가을은 메타세콰이어가 물드는 게 늦어서 아마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주초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이 굉장히 긴데요. 사실 메인 거리에서는 방문객들이 많아서 사진을 홀로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 중에 하나는 메타세콰이어 길 끝쪽에 주차를 하고 즐길 수가 있는데 이쪽 길에는 제가 가보니까 확실히 방문객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고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끝쪽으로 가셔서 주차를 하시고 먼저 메타세콰이어 길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메인 메타세콰이어 쪽으로 옮겨가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쪽에 가면 반영된 메타세콰이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보는 매력이 있어서 저는 두 군데 다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찍고 싶었었는데 올해 딱 알맞게 방문을 해서 이 아름다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추워졌지만 그래도 이 놓치기 싫은 가을을 아직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저는 좋았고요. 이번 주말에도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은 저는 무조건 담양으로 출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빨리 가서 마지막 가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방지림의 모습은 어떨까 해서 관방지림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관방지림은 한쪽은 거의 다 떨어져서 앙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꽤나 지금이 절정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관방지림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세콰이어 길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관방지림까지도 지금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담양이었습니다. 관방지림도 역시 이 반영되는 나무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특히 걷기에도 너무나 좋아서 이 담양의 마지막 가을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기도 이번 주나 다음 주면 거의 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가을을 붙잡으러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논산의 마지막 가을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바로 온빛 자연 휴양림인데요. 온빛 자연 휴양림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을이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는 사실 약간 초록빛이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번 주에는 많이 색깔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안에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과 함께 휴양림을 즐기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 위에서 바라보니까 진짜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휴양림이기 때문에 이 안을 걸으면서 자연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 좋은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온빛 자연 휴양림은 해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후 12시나 2시쯤 그 사이에 방문하셔야 아름다운 햇빛과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시가 넘어가니까 해가 넘어가 버려서 조금은 어두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논산에도 아직 마지막 가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을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얼른 논산의 온빛 자연휴양림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주에도 아름다운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어서 방문해 봤는데요. 바로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또한 메타세카이어 길이 굉장히 유명해서 가을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신 곳인데요. 제가 조금은 늦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찾아가 봤는데 여기도 역시 절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방문을 저는 했었고요. 이 메타세카이어가 알맞게 물들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메타세카이어 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이 길이 메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메인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서 평일에 방문하셔야 방문객 없이 사진 찍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메타세카이어 뿐만 아니라 이 산림자원연구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림자원을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또한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영광에도 숨겨진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이 영광 메타세콰이어 길은 정말 도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하면서 즐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내려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차량 운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차량 지나가는 장면 찍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산한 도로이기 때문에 천천히 드라이브를 즐기시면서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메타세카이어까지 즐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영광 들리셨을 때 방문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옥천의 화인 산림욕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옥천 화인 산림욕장도 역시 아름답게 가을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봤던 초록색이 어느새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요. 이곳도 역시 메타세카이어가 늦게 물이 들어서 이제 빨갛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안쪽은 아직도 초록초록한 느낌이 제가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여유롭게 메타세콰이어를 즐기고 싶다면 저는 이 옥천 화인 산림욕장을 추천하고요. 사실 이 산림욕장은 사계절 언제나 방문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메타세콰이어가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서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담양은 다음 주까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논산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서 마지막 가을을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11월도 마지막 주가 다가왔는데요.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왔다고도 느낍니다. 하지만 가을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을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